이어서 내가 구궁을 놓고 볼때 어느 운에 갈때 좋고 나쁘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한테 이 오토가 제일 나쁜 방이 어디냐? 관기방이죠. 목방. 목방에서 목을 만나면은 왕한 목을 만나기 때문에 토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내가 볼때그 당시에 이 팔목운이 제일 나쁠 것이다. 이렇게 팔목 때문에 사금손 일지궁이 올 때가 이분한테는 아마 유명을 달리하시는 운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 당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일수 운이 올때 39살이다. 39살에 이궁 사명의 보병 오사단양을 지났다. 그러면 39살 하면은 운이 어디 와 있냐면은 대운은 재운이고 소운은 39살. 운이 어디 와 있냐면은 여기 30살, 39살 재운에 와 있죠. 그럼 재운에서 승진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1년 신수에서 우리가 보다가 어느 달에 승진하여 그러면 관이 첫째 있어야 돼. 관이 있고 관이 생하는 재운에 갈때 재달에 승진합니다. 그러면 영락우시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인수운에 승진합니다. 물론 재생관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인수운에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수운에 승진할 때 재근이 돼버리면은 자기를 끌어줄 상사가 자리를 옮겨서 시간이 더디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궁에 올라가면 40살, 41살, 2년이라는 기란 운이 와. 이때 41살 정유년에, 1957년에 7사단장을 지나고 육군 소장에 진급하고, 이어 제1군 참모장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은 중장, 대장하면 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죠. 예. 그러면 소장까지 올라가면은 대개 육사 출신도 중장에서 옷 벗는 경우가 거의가 7, 80%예요. 한때는 의정부에 이 대장 승진하는 걸 보면은 세 가지 파트예요. 대통령 인재가 있어야 대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런데 한때는 육사생, 육군 3사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사생, 3사관 학교 나온 사람, 세 번째는 하사관으로도 등극하는 사람, 이렇게 세 파트를 가지고 올해는 이쪽 팀, 내년엔 저쪽 팀, 이렇게 대통령이 승진을 시키더라고. 근데 의정부로 들어간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그게 바로 징크스더라고, 징크스. 의정부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가 거기에 근무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화운 인수운에 나는 기란운에서 육군소장이 진급하고, 감궁에 사금 운이 오면서 43살에, 자, 대운은 감궁 손운이고, 기년에, 44세 소운은 인수운이다. 화금상전할 때, 이때 혁명하는 걸 생각이 염두에 됐다. 그래서 기해년에 제6관구 사령관을 지냈는데, 경자년 44살 소운이 인수운이요. 좋은 부서로 갈수 있는 운이지만은, 직장에서 군인들은 손운에 오면은 퇴직당하는 겁니다. 45살에 1961년 5.16을 일으킵니다. 그럼 45살 대운은 어디고 소운은 어딘가 봐요. 그럼 대운은 바로 감궁 사금 마지막 가는 운이고 소운은 일지궁이에요. 그러면 이 손이 사인방이라는 게네 사람이 있죠. 사인방. 바로 허씨도 있지만은 김종필도 있어. 김종필, 허삼수, 뭐 등, 예? 이 사람들이 전부. 허삼수는 전두환이 때인데, 전두환 때예요. 사금이 지나면 천반 사금이 또 오죠. 그러면 신약한 사람이 또 손운에 오면은 힘이 없죠. 46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겁니다. 인수소운에. 사금대운의 인수소운에서. 그리고
63년 12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고, 47살에 예편과 동시에 공화당에 입당합니다. 그럼 47살은 자, 사금대군의 47살 소운이 칠화소운이에요. 그렇죠? 사금은 칠화를 만나면은 사금은 뭉개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응?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금은 이미 불에 단련되기 때문에 칠화를 만나면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만나면 합이 되지만은. 그래서 사금을 손을 가진 사람이 자, 칠화 대운이 오면은 하던 일을 그만하시겠네? 이렇게 상담을 해요. 예? 사금이 일지가 돼 있는 사람은 칠화 대운이 오면, 아, 관의 종에서 살아야지. 당신의 세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안될 때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때부터 48세에 돈벌이 드릴 연구를 해갖고, 갑진년, 12월에 서독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합니다. 자, 이때 자유당 시절에 국비로 독일에서 공부하는 백영훈이라는 분을 통역을 시켜가지고 독일말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차관을 빌려오니까 국제사회 등극도 못한 나라가 후진국이 어떻게 차관을 빌려요? 그러니까 백영훈 씨가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 대학 동기가 노동부 장관을 했어. 독일에서.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럼 너희 나라에 노동부가 좀 있느냐? 일할 사람이 있느냐? 그건 많다. 그래서 광부와 저 간호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네? 간호사를. 그 파견을 해가지고 간호원을 간부로 차관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갈래도 전용 비행기도 없어. 그래서 서독에서 비행기가 대만까지 오는 게 있는데 거기를 손님석에서 같이 타고 독일을 간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이래서 거기 가서 독일 가서 첫번본 것이 눈에 딱 들어온 것이 고속도로야. 세계적인 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만든 데가 독일이에요. 고속도로를 160km로 달리다 보니까 너무 잘 뚫렸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땅을 손을 잡으면서 아, 우리도 가서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구나 해가지고 차관을 빌려다가 고속도로 만드는데 진지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인 50세 비겁 운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운인데 이때 월남 참전 국가 순회들을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참석을 하고. 이때 제6대 대통령이 어렵게 되는데 7월 1일 취임하는데 이때 누구랑 했냐면은 윤보선 대통령하고 게임이 된 거예요. 선거. 근데 진 거야. 질 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등극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했던 윤치영 씨였어요. 윤치영. 윤치영 씨가 하루는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을 집에 찾아가서 각하가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앞으로 각하가 된다는 말이냐? 제가 운명을 좀볼줄 압니다. 그럼 바라는 게 뭔가? 박정희 대통령 성격 그렇거든. 예, 서울시장이나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윤치영 씨가 박정희 대통령께 서울시장이 된 겁니다. 비거분해서 이렇게 간신히 당선이 된 거예요. 자, 당선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화분에서 54세, 61세까지 7년 동안 세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치산, 치수. 자, 산에다가 녹화 사업을 했고,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통일벼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기름지게 만들고, 이세 가지를 했어요. 1980년도 하반기까지도 우리나라 댐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댐이 바로 파라오 댐이에요. 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놓고 시멘트를 놓고 어떻게 댐을 막느냐? 정종 씨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예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종 씨가 뭘 이용했느냐면은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
사만 시절에 마한 진안 변할 때 벽골재라는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담수호가. 그게 1280포를 농사를 지어갖고 김제 만경 뜬 육지에서 해가 뜨고 육지에서 해가 지는 들입니다. 거기에 만든 것이 뭐냐면은 제방뚝이 이렇게 있다면은 제방뚝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제방뚝 안에다가 이 가운데다가 뭐냐면은 진흙을 다져 넣어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정정씨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만들었어. 만든 걸 아니까, 예? 지금은 소양호라 그러죠? 옛날 파라오라 계승에. 그렇죠? 장마만 지면 소양호 댐들이 관리자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터질까봐.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그것이 세멘트로 다 바꾼 겁니다. 이때 58세 영부인 유영선사가 1974년 때 문세광이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뒤에는 구관설이 많아. 문세광 총은 불발했다. 경비, 그 경호원 총에 죽었다. 별소리가 다 많아. 근데 알 길은 없어. 29주년 광복절 경축 시상에서 국립극장에서 참석했다가 조총룡계 문세광에 저격당하여 유명을 달렸다. 자, 그러면 그 운이 무슨 운이야? 칠화운이에요. 그럼 칠화운에 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잘 뒤다 보면은 58세는 요 칠화대운의 구금소운입니다. 요 58세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칠구상전이야, 칠구상전.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수입니다. 그래서 그 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총을 쏘는데 찰발이 불발이 된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을 암살하러 들어갔는데 불발이 됐다. 이런 결론까지 이루어진 겁니다.